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합니다. 바로 3강 M&T입니다. 3강 M&T가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수주가 증가하는 양상이 역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의견. 다른 한 분은 앞으로 조선 부분도 기대가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두 분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올라갈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3강 M&T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설명을 해주실지. 오늘 둘 다, 두 분 다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새삼스럽게 또 네. 항상 그랬듯이 네.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강 M&T 같은 경우는 많은 추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신재생을 특히나 풍력종 얘기할 때는 뭐 CS 윈드만큼이나 많이 언급이 그렇죠. 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뭐 잔수잔고도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앞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될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전체 매출의 10%가량이 조선 관련 매출입니다. 뭐 10%라서 그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업종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신세계인터가 10%밖에 안 되는 화장품 때문에 주가 급등했던 경험들을 보게 되면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가량의 그 조선 관련 매출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국내 조선 3사로 들어갑니다. 현대중공업, 대우, 삼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 선박 일부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지 뭐지만 레고 조립을 하듯이 그 도크란 공간에서 다 배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배 일정 그 부분이라 될까요? 이 부분을 또 외주를 맡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한국카보니아니 동성황태 같은 종목들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뭐 상강 이벤트 같은 경우도 전 직접적인 연관성에 따라 좀 판단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추후에 그 탄탄한 어떤 풍역 매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거는 뭐 한 가지 조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뭘까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잘 아시다시피 3강 M&T가 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CS윈드가 작년부터 지금 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을 이제 노리고 있거든요. 노리면서 이 포르투갈의 ASMI라는 회사의 지분을 60%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포르투갈의 아베르이 항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원래 하던 풍력 발전탑이 아니라 이 상강 M&T와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부 구조물 생산 능력을 3배가량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아마 파이가 커지는 속에서 아마 티가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게 산업이라는 게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가다가 성장했다가 위축됐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뭐 나중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 사업이 겹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리스크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 또 김수 대표님이 또 팀장님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그냥 체크 삼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제 CS윈드 쪽에서 하부 구조물의 사업에 뛰어들게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 요소는 좀 있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3강 M&T.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는 태양광, 그 다음에는 또 이 풍력.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관점은 들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이제 EU나 뭐 이번엔 일본까지도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시킨다란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게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 방안과 함께 또 강조됐던 신재생 에너지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일단 먼저 약간 선반영되는 측면들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팀장님이 조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 3강 M&T의 강점은 군함이죠. 특히 과거에 STX 조선 쪽에서 가져왔던 산업부 인수하면서 이번에도 군함을 수주해서 건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군함이다 보니까 방산 모멘텀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수주를 해야 또 성과에 반영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말씀하셨던 플랜트 관련된 해상 풍력 발전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쇼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CS 윈드가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돌아오고 있고 네. 그리고 삼강 M&T가 좀 버티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삼강 SNC라는 회사의 손실분들을 대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해는 실적 그대로 나갈 수 있겠다. 특히 이번 영업이익 그 1분기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170억대로 한 48% 증가했다라는 기조가 보여지게 되면 이런 어느 정도 정리할 거 정리한 뒤에 변화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삼강 M&T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난 금요일에 11%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더 올라갈지는 한번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